별이야, 새의 깃털을 본 적이 있니? 내꽁 깃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깃털이에요? 이건 기러기 깃털이란다. 오늘은 새의 깃털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새의 날개는 앞다리가 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깃털의 구조를 보면 깃대, 깃까지, 깃축으로 되어 있어요. 깃털의 무게를 느껴보아요. 깃대의 속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속이 비어 있어요. 깃가지를 살짝 당겨보고 루페로 관찰해보아요. 깃가지에는 수백 개의 미세한 작은 깃가지가 나 있고, 이 작은 깃가지들은 다른 깃가지에서 나온 작은 깃가지들과 지퍼처럼 고리로 걸려 있어요. 이처럼 걸려있던 작은 깃가지들은 풀려도 부리로 손질해주기만 하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새의 깃털은 물에 젖을까요? 스포이트로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보고 확인해보아요. 부위별 깃털의 모양과 역할을 알아보아요. 새의 깃털을 활용하여 나만의 깃털펜을 만들어 보아요.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 리본을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펜의 앞쪽 부분부터 붙여주세요. 처음 시작은 일자로 한 바퀴 감아 붙이고 점점 비스듬히 올라가며 리본을 빈틈없이 펜에 붙여주세요. 남은 리본은 펜 끝부분에서 일자로 한 번 더 감아 마무리해 주세요. 깃대 위쪽에 양면 테이프를 감아 붙이고 펜 끝에 꽂으면 깃털펜 완성!